구체적으로 전자 여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용되는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간단하게 좀 참조를 하시면은 KIS는 한국의 이 뭐라 그러나요? 이민국이라 그러나 출입국 관리소죠, 그죠? 그리고 USIS, United States 미국의 출입국 관리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있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자연인이고, 시애틀 공항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제 공항이든 뭐든 이걸 다 수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홍길동 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홍길동 냉장고도 있고, 홍길동 냉장고, 자동차 얘네들은 다 지슬입니다. 지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지슬은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지슬이 어떤 의미인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수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풀 역시도 제주도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역시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지슬이고,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은 다 수풀입니다. 그래서 홍길동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어떤 매개자가 있죠. 그 매개자가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이고, 그리고 전도와 시애틀 공항입니다. 시애틀 공항을 매개하는 매개자는 미국의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등등등 기타 국가들, 세계 각국이 있겠죠. 이 각국들을 다 포괄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수풀, 상위 수풀이죠. 상위 수풀을 한 수풀이라고 부릅니다. 한 수풀 역시 한국 제주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다른 말로는 한림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대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한림과 대림이 어딘지 구글링하시면 또 바로 나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자, 이래서 한 수풀과 그 속에 수풀, 대형 수풀이 있고 그 밑에 상위 수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상위 수풀이고, 얘도 상위 수풀이고, 그리고 얘는 하위 수풀이에요. 하위 수풀이죠. 그 상위 하위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얘와 얘의 관계는 KIS와 인천공항의 관계는 상위 수풀과 하위 수풀의 관계이고, 그리고 인천공항과 홍길동은 지슬과 지슬대 그리고 수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요. 용어는 뭐 어떤 앞으로 우리 자주 쓰는 용어니까 이런 용어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는 차차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제는 디지털 시그너처입니다. 전자서명이에요. 전자서명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중급 4년차에서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업 있죠? 이 수업을 열어보시면 링크에 따라오시면 이런 요 여기에요. 요 과목 크립토그래피에서 중급 3년차라고 돼 있죠? 예, 요 4년차로 수정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4년차 수업에 보시면 이 중에서 1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번이 디지털 시그너처이고, 그리고 12번이 디지털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리고 10번이 RSA죠. 요 세 가지가 우리 이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디지털 시그너처나 디지털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국어로 잘 설명을 해둔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시그너처를 제공을 받습니다. 누가 제공 발행하느냐 하니까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인 5천만 명 각각에게 KIS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발급을 해요. 이게 한국인 5천만 명의 전자여권입니다. 간단하죠. 전자여권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KIS가 제공하는 디지털 시그너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서티피켓이 되겠죠. 천분의 디지털 서티피켓 디지털, 요게 KIS죠. 요 디지털 서티피켓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서티피켓이라든가 구글이나 웹에서 쓰이는 디지털 서티피켓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건 위변조가 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여권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민국이나 뭐 일본의 이민국 이런 걸 만들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것만 합니다. 이거 이번 코딩의 과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코딩은 해야 돼요. 당장 하는 건 이거지만 그래서 지금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이고 미국의 이민국이 발급한 디지털 서티피킷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애틀 공항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인천공항에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천공항에서는 이 사람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미국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발급자가 미국의 이민국이니까 그렇지. 그죠? 마찬가지 홍길동도 홍길동이 시애틀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홍길동의 디지털 서티피킷이 KIS인 것을 보고 아 홍길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시애틀 공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코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번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코딩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이것만 코딩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거. 그리고 예, 두 번째 항목도 볼까요? 그리고 지설과 수풀은 공항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풀은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지설은 홍길동을 대표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두 어플리케이션이 만나는 장소는 에어포트 공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자가 만나는 것. 이 물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이고 그리고 이 추상적인 오브젝트 두 개, 지설 오브젝트와 수풀 오브젝트가 공항에서 만나는 거죠. 그 만날 때 이 둘은 공항에서 만났을 때 수풀, 그리고 공항 인천공항은 홍길동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KIS가 발급한 디지털 시그니처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홍길동 역시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그 앱이 진짜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앱인지 아니면 피싱,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앱인지 여부도 역시 이 공항 앱에 발급된 KIS의 시그니처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과 인천공항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법, 서로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KIS의 한국 이민국이 발급한 디지털 서티피킷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 지점이에요. 이게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스타트 포인트. 이거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길동의 여권이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은 홍길동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권은 홍길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년월일이 언제라는 것을 언제 발행된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자는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여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그 반대예요. 반대로 홍길동, 자연인 홍길동이 그 여권이 진짜 여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니까 홍길동의 지문, 홍길동의 걸음걸이, 홍길동의 신장, 체중, 눈동자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여권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여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서로 바뀐다는 거, 그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여권, 그러니까 홍길동을 대표하는 여권, 전자여권이잖아요. 전자여권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KIS로부터 시그너처를 전달받는 시점이에요. 그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점은 마이닝에서 성공한 마이너에게 비트코인이 상으로 제공하는 그 비트코인들이잖아요. 그 코인이 최초의 코인이고 그 코인이 그 최초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통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더라도 그 기록, 출생 시점으로부터 현재 유통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거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죠. 해싱이 되잖아요. 해싱되어서 그 기록 중에 어느 것도 서로 위변조가 될 수 없는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지설, 그러니까 홍길동과 수풀, 인천공항이 만났을 때 서로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확인하는데 그 디지털 시그너처를 발급받는 시점이 그러니까 홍길동과 수풀이 생성되는, 태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홍길동과 공항 간의 어떤 만남, 홍길동이 공항을, 그러니까 홍길동이 공항을 입출국 관리소를 지나가는 것은 홍길동과 공항 간의 그레이입니다.
트랜잭션이에요. 그죠? 그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록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록들이 위변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기록 자체가 주인공이고 홍길동은 그 기록의 진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뭐 사람의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지설 입장입니다. 지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생물학적 데이터, 그 생물학적 데이터는 공항의 센서들에 의해서 획득되어지죠. 그리고 홍길동이 인천공항을 거기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할 때 카메라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홍채문이라든가 등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이 중에 다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측정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보가 만약에 처음 홍길동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항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홍길동의 생체 정보가 되겠죠. 그죠? 생체 정보 되는데 나중에 홍길동이 한 달 뒤에 김해공항, 부산의 김해공항을 간다거나 1년 뒤에 제주공항을 간다. 그럼 제주공항에서도 또다시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홍길동의 생체 정보를 획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이 획득된 생체 정보는 항상 이전에 기록된 생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코딩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니까 모든 데이터는 임뮤터블이에요. 그래서 all data are immutable. immutable이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new data가 will 교체하는 거죠. substitute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substitute is a old data. 그래서 새로운 생체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은 그 생체 정보는 이전에 있던 생체 정보를 엎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홍길동의 지설에 보관되는 홍길동의 생체 정보는 최신의 정보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체 정보들 중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체중은 늘어날 수도 있고 키도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문이 바뀌진 않죠. 그렇죠? 지문 같은 것들은 바뀌지 않는 정보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수정될 수가 있고 따라서 수정되는 메커니즘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한 가지 이유이기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창의공항,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자 여권 시스템은 말은 전자 여권 시스템입니다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창의공항 전자 패스포트라고 그럴까요? 전자 여권 전자 자동 입출국 시스템 창의공항 이렇게 검색을 보자 하면은 자 이게 이 창의공항의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제대로 뭐 전자적으로 사람이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요 손에 여기에 티켓 항공권 티켓을 읽거나 혹은 여권을 입력을 해야 돼요. 여권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 지문을 이렇게 손바닥 문양을 인식을 하는 방식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아날로그적으로 지금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는 건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 티켓 역시도 KIS에 의해서 서명되어서 전달되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민국 지금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면은 항공사로부터 전자 티켓을 앱 형태로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뭐 항공사들하고 서로 뭐 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든 항공권 발매 발급도 이민국 KIS를 거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의 어떤 뭐 전자 항공 각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항공회사들마다 제각기 다른 양식으로 전자 항공권을 발급하잖아요. 그것을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스탠다드 이티켓이고. 요 이티켓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티켓은 KIS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첨부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디지털 시그너처 중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니까
자, 여기도 디지털 시그너처, 디지털 서티피킷을 KIS가 발급을 하고, 여기서도 KIS의 서티피킷, 그래서 사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Will valid date. 그죠? 여기는 valid date 마찬가지. 얘도, 뭐, KIS에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거나 3년, 5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하듯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줄 수도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10년의 유효기간을 준다고 한다면, 여기, 이 티켓의 유효기간은 항공기가 출발하는 시각까지죠. 그때까지 유효한 어떤 이 티켓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렇다면은 항공사들별로 제각기 상의한 그러한 이 티켓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뭘 갖다 대는 비행기표를 이렇게 티켓을 읽는 이런 번거로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From entrance to outgoing 이런 걸 표현했는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공항이죠. 출발 공항 departure입니다. departure이고, 그리고 outgoing은 어떻게 되나요? arrival 도착입니다. 도착한 공항이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공항에서 딱 들어서는 시점부터 도착 공항에서 그 공항을 벗어나는 시점까지 그 사이의 동선, 그 사이의 홍길동의 움직임 위치는 계속해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홍길동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추적, 트레이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한 가지 방식은, 코딩하는 방식은 홍길동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측정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 움직일 때만 그 위치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위치 정보. 그죠?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을 홍길동의 이동 속도에 연동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마트폰은 GPS 모듈이 들어있잖아요. 그 GPS 모듈의 값이 일정한 변화를 넘어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시속 100km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1분에 한 번씩 위치를 전송을 하고, 시속 뭐 10km 움직일 때는 10분에 한 번, 시속 1km로 움직일 때는 1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받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홍길동이 어디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공항을 벗어나서도 실험적으로 구성을 할 텐데, 구성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if possible이죠. if possible 혹은 if necessary죠. 가능하기는 당연히 가능하죠. 필요하다면 이행기의 경우, 이행을 갔을 경우에는 출국 시점부터, 그죠? from departure입니다. departure from Korea. 한국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리턴할 때까지, 그죠? arrival to Korea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동선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리핀을 여행 갔는데 뭐 실종되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한국을 출발한 뒤에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 어디 있는지는 방금 여기 있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1분에 한 번씩이라든가 10분에 한 번이라든가 이동 속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위치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하느냐니까 KIS 서버에 기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KIS 서버는 해외 여행 중인 모든 한국인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위치에 있어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거기 대응하는 방식은 머신러닝 모듈을 쓸 거예요. 머신러닝 모듈은 지금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6항은 5항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1 하면서 All location information of a GSAR will be traced. 이렇게.